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암리에 위치한 전원주택과 대지 199평, 그리고 전이 1102평 해서 총 1301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인데요. 공터가 넓죠? 1301평입니다. 총. 집한 채하고 우측에 있는 사각형 밭도 텃밭으로 잘 가꾸어 놨습니다. 여기다 집도 건축을 할 수가 있죠. 이 지역은 이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 깜빡거리는 우측에 있는 밭에도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도로도 3m 세면도 포장도로로 잘 나와 있죠. 전원주택 주변에는 적성으로 아주 가득 차 있고요. 뒤에 파랗게 망친 부분은 이것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종닭을 방사해서 키우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멋진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요. 조용하고 한가로운 그러한 성암리 마을입니다. 자, 주택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요. 1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소나무로 잘 둘러싸여 있고요. 앞에 테라스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비닐을 씌운 이 밭이 있죠? 여기도 건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 도로도 내고 충분한 그런 건축 면적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 계시는 또그 비닐하우스도요,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골에는 이 비닐하우스가 다용도로 쓰이죠. 자, 이 망쳐놓은 안에가 게드름 나무가 있고요. 이 안에서 그 토종닭을 이렇게 방사를 해서 키웠었는데요. 주변에는 이제 전원주택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한 그런 토요가 되겠습니다. 저 끝에 산속 끝쪽으로는요 한 200평 정도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에서 더저 토지가 있기 때문에 200평은 그냥 덤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주택 내부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새 집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께서 워낙 성격이 깔끔하셔가지고요. 밖에 이 테라스도요 넓게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아주 앞에 풍광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테라스 면적을 크게 잡았어요. 주변에 이제 성암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제가 이 성암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동네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성산면 송암리 전원주택 대지 199평과 그리고 1102평 총 1301평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